안녕하세요, 긱불의 찬호입니다. 올해 마블 덕후들이 굉장히 신날 소식이 있죠. 올해 4월에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이 개봉합니다. 이전 편에서 타노스 때문에 우리 어벤져스 영웅도 절반 정도가 손절되었고, 아이언맨은 지금 외딴 행성에 갇혀 있습니다. 과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긱불의 첫 작품은 이 아이언맨 광자포였습니다. 이 광자포는 소화기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요,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미숫가루를 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아이언맨 장갑 버전 2입니다. 버전 1과는 다르게 말랑말랑한 플렉서블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아이언맨의 빙의에서 미숫가루보다 더 다양한 물질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불의 메이커분들은 늘 작품을 만드느라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커피를 타서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불안하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 네.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아, 네. 네. 잠 깨시죠. 네, 잠이 확실히 깨네요. 네. 이거 진짜 드신다고요? 아, 몸 안 드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잠이 좀 깨셨나요? 네. 아, 그만 드셔도 돼요. 그만 드셔도 돼요. 아니, 맛있어. 아, 진짜요? 네. 가루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이 확 깨네요. 잠이 확 깨셨다고 합니다. 컵 근데 괜찮은 거죠? 사실 출처 몰라요. 네. 마지막에 용주님이 썼어요. 아, 맛있다. 오늘은 브랜드 돈. 이게 왜 초록색이야, 여기? 드셔보세요, 혹시? 네. 싫어요. 네, 공돌이 용달님이 열심히 또 먹방을 추구해줍니다. 이거 유튜브인가요? 이거 네,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난 생계를 먹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린다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먹을 것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요, 네. 익는다는 건 뭘까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네, 아. 여러분, 고기, 빨간색 고기는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익는다는 건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고기가 너무 밍밍해 보이니까 제가 간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흙이에요? 이 정도 적절하게 간이 된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흙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이거 갈색이잖아, 지금 딱 봐도. 소금이라고요?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어? 진짜 없네? 설마 흙을 뿌렸겠어요? 어, 없다. 와, 지금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아, 다시 찍어야겠다, 안 되겠다. 고기 새로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실험을 하는 건지 일진 행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언맨 광자포는 말 그대로 광자포입니다. 빛을 구성하는 매개 입자입니다. 미숫가루나 커피가루나 코코아가루나 소금보다는 뭔가 반짝반짝한 걸 뿌려야겠죠? 그래서 한번 이 형광가루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형광가루를 물에 타서 한번 발사해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광자포죠. 네, 형광 액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빛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와, 와우, 네, 느낌이 좀 납니다. 완전 반짝반짝합니다. 이 빛나는 형광물질을 장갑으로 발사하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빌런들을 한번 무찔러 보겠습니다. 네, 과학 빌런, 과학계의 매드클라운 과학쿠키입니다. 스윙스한테 랩과일을 받았습니다. 과학 매드클라운, 과학쿠키, 죽어라! 네, 다음 빌런은 일본 과학입니다. 영상 업로드를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굉장히 변태입니다. 너도 죽어라! 사이커 죽어라! 지식인 미나니 죽어라! 안될과학 죽어라! 용돌이공달! 용돌이공달을 살려주겠습니다. 네, 이 형광 가루랑 물이 계속 분리가 돼서 아쉽게도 멋있는 발사 장면은 찍지 못했습니다. 아마 물이 아니라 다른 용매를 썼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죠. 네, 그럼 이제 이 광자포 버전 2를 만드신 빅불의 고인물 메이커 나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무님! 네, 나무님. 나무님 이름이 나무이신데 혹시 집에서 나무 키우시나요? 아니요. 네, 이 버전 2 아이언맨 장갑 만드는 과정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버전 1에서는 끼기 힘들었는데 말랑말랑한 TPU 소재로 만들었어요. TPU요? 네네. 텐서플로우 CPU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맞는데 동음이에요. 소화기에 압축된 공기를 넣어요. 공기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넣는 건가요? 압축된 공기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거를 여기 전자식 밸브로 막아주고 있다가 플렉스 센서를 이렇게 딱 펴게 되면 작동하면서 발사가 되게 됩니다. 이 압축 공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100psi 정도는. 아, 100psi. 네. 그러면
나무님 되게 오랫동안 작품이 안 나오셨는데 그동안 뭐 어떤 걸 만들고 계셨나요? 한 달 반 동안 제가 갈려가면서 만든 게 있는데요. 사이즈는 이 정도로 엄청 크고요. 큰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로봇이요? 네네. 근데 사실 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대형 로봇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킥바. 이 소화기를 개조한 아이언맨 장갑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발사해봤는데요. 역시 소화기는 그냥 소화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